이 공유형 사업화는 소상공인의 상권을 보호하고 성공 CEO가 경영 진단 및 개선 방안과 노하우 전수 등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 기반 마련과 혁신 성장으로 이익을 공유하며 소상공인 간의 협력과 상생 등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사업입니다. 자, 그리고 이곳 드림 안경 콘택트에서 멀지 않은 곳에 고민을 한가득 하는 또 한 명의 소상공인이 있었습니다. 대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뭔가요? 엑스포요? 너무 옛날 사람 같았나요? 그럼 한화이글스요? 아니면 뭐 온천이요? 다 좋죠. 다 좋습니다만 이 빵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대전이라고 하면 하나 떠오르는 이름이 있을 겁니다. 전국 2대 빵집이라고 꼽으면 들어가는 바로 그 빵집의 근처에 오늘의 주인공인 이 카페가 있습니다.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와플 맛집이라는데 문제는 아는 사람만 안다는 거죠. 모르는 사람도 좀 알아서 와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아는 사람만 안다는 게 마음 아픈 면입니다. 그 이유는 영상을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을 텐데요. 성공 어벤져스 군단과 함께한 오늘 대전. 여러분 함께 떠나보시죠. 자, 여기는 대전의 청담동, 대전의 홍대, 은행동 거리입니다. 여기가 왜 유명하느냐? 바로 전국의 뭐 3대 빵집, 5대 빵집, 10대 빵집 꼽을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명소, 대전 성심당 본점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바로 이 성심당 본점 옆에 오늘의 주인공인 분이 계시다고 해서 이분을 직접 찾아가려고 왔습니다. 근데 가기 전에 빵 하나 먹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저 감독님, 어디 계실까? 여기 있네, 여기 있네요.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아니었어? 자, 여기입니다, 여기. 카페 디 아로마. 카페 디 아로마. 갑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맞아요. 이신 거예요? 네네. 되게 젊으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의 은행동에서 카페 디아로마를 운영하고 있는 배성환입니다. 올해로 딱 6년차 됐습니다. 들어오다 보니까 뭐 그 2,000원씩 막 그 뭐 많이 걸려있고 네. 또 조사해보니까 여기 뭐 BTS도 뭐 여기서 뭐 행사했다 그러던데 네 아이돌 팬클럽이나 이런 데에서 연락 주셔서 네. 팬들 오시면은 이거 사진도 찍고 커플도 같은 것도 나눠드리고 이렇게 네.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아 저희한테 근데 왜 연락하신 거예요? 아까 오다 보니까 손님도 되게 많고 메뉴도 되게 좋고 네. 점심에만 딱 단골분들 오시고 그 이후로는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더 성장하기에 좀 한계가 있고 2층이다 보니까 아직도 네.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운영은 오래 해가지고 나름 단골 손님도 생기고 했는데 밖에서부터 노후화돼 있어가지고 또 1층도 카페다 똑같은 동일 업종이다 보니까 신규 고객 유입이 좀 힘든 것 같습니다. 특색 있는 카페로 바꾸고 싶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전문가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딱 도움이 되실 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쉽게 포기하지 마요. 파티 씨의 유민주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오신 적 있으십니까? 네, TV에서 자주 보고 매장에도 한번 가봤는데 거기까지 가보셨어요? 네네, 맛있었어요. 뭘 드셨는데? 그동안 좀 궁금했던 거 있으면 다 한번 좀 여쭤보세요. 부산도 다니고 서울도 다니고 맨날 교육을 받으러 재료 개발이나 공부 이런 쪽으로도 돈을 많이 쓰고 하고 있거든요. 다양한 식감 해보고 싶고 다양한 재료 활용해서 해보고 싶었는데 그런 걸 좀 제대로 알려주시는 분이 좀 부족해서 그런 걸 제대로 배워보고 싶어요. 열심히 사시네요. 네, 좀... 자연하고 오래한 사람으로서 심장이 벌렁벌렁 뛰는 마음 그 마음을 너무 잘하니까 네. 저희는 내일 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진짜 얼마나 무서운지 자영업이 잘 된다고 놀러 다니면 그 순간 어려워지더라고요. 기왕 만났으면 어떤 메뉴를 좀 배워보고 싶으신지. 기존 메뉴에서 뭐 좀 네. 응용을 해서 더 다양한 맛을, 맛이나 식감 같은 걸 배워보고 싶어요. 일단 뭐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드셔보시겠어요? 그럼요. 네. 바꿨었거든요. 근데 애국와플보단 얘가 훨씬 인기 많아서. 맛있는데요? 맛있는데요? 왜냐면 디저트는 네. 항상 가성비를 저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가격 대비 얼마나 네, 가심력이 그렇죠. 만족스럽게 먹을 수 있냐가 이제 본건인데 네. 그 가격대에서 이 정도의 구성이 나오는 게 굉장히 훌륭한 구성인 것 같고 60점 맛은 있었고 그리고 살짝 아쉬웠던 게 아무래도 프랜차이즈나 기존에서 많이 맛보던 맛이었기 때문에 그게 맛이 없다가 아니라 우리가 좀 알고 있는 그런 식감이나 맛이었어서 그래서 일단은 60점으로 시작을 하자. 근데 뭔가 브런치 개념. 네네네. 밥 대용이지 디저트 개념은 좀 아닌 것 같아서 디저트 치고는 헤비하니까. 어떤 레시피를 좀 만들어보고 싶으셨는지 아이디어를 주시면 몇 개를 제안해드릴까 봐요. 일단 밥만 안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전에 잠깐 해봤었는데 그렇게 하면은 일이 너무 많아지죠. 그것도 그렇고 자리도 몇 군데 없다 보니까 매출이 크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혼자 오신 분들도 드실 수 있게 그냥 조그만 게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레시피를 조금 잡아볼까 봐요. 제가 반죽 레시피를 모르기 때문에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반죽. 아, 반죽 레시피? 네. 반죽 어떻게 하세요? 초기에는 그냥 광역분이랑 중력분이랑 섞어서 베이킹 파우더 조금 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혼자 일하다 보니까 시중에 나오는 와플 믹스 사용하고 있어요. 나만의 카페고 나만의 캐릭터가 입소문이 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힘든 마음을 감안하더라도 모든 베이스를 저는 직접 만드시고 많이 만들어 놓으셨다가 도움 주시는 분들이 같이 나눠서 얹어가는 시스템을 조금 바꿨으면 해요. 근데 계속 이 거리가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나만의 레시피가 꼭 필요한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 너무 어렵지 않나요? 알면 어렵지 않고 아 그래요? 알기까지가 어렵고 그러면 그냥 매일 아침 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의 컴포트 같은 느낌은 미리 만들어두면 퍼주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더 비주얼도 예쁘고 그리고 좀 사장님 손이 간편하게 바로바로 나갈 수 있는 레디메이드 디저트군을 조금 고려를 하시면 매출에 대한 도움이 좀 되시지 않을까. 레디메이드 디저트 그럼 어떻게 일단 시설을 좀 보셔야 됩니까?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겠어요? 네. 혼자 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이 가장 필요한 건 독창적인 레시피예요. 그리고 그만이 그 가게만이 가질 수 있는 메뉴가 아무래도 꼭 필요할 것 같았는데 그 고민을 같이 하시더라고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아르바이트 하시는. 네, 맞아요. 아, 네. 안녕하세요. 나 나치 이거. 두려 알아요? 나치 이거. 네. 네. 핸드가 정말 이래서 가지고. 아, 진짜요? 네. 아, 좋은 분이셨어요? 아, 아니, 아니. 아, 이게 같이 일하면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예. 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 진짜 어, 딱 보자마자 알아보신다. 아니 근데 나치 이근데 이거 여기서 어떻게 만지? 그러게요. 아니 사람 착하게 써. 예예 그러니까 아 정말 못되겠어 써봐요 어떻게 될 뻔했어요. 아니 근데 진짜 안 맞다 어떻게 같이 일하셨던 분이 있으니까 얘기하기에 상당히 편하시겠네요. 네 아니 엄청 이러지? 자 그러면 이 사장님하고도 일해보고 이 사장님하고도 일해봤으니 네 한 사장님을 골라야 된다면. 저랑은 6년 알고 있는 어필 들어가세요 갑자기. 저희 가게가 네. 예전에 디저트를 꿈꾸고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많이 아, 약간 로망이었군요. 로망 사장님처럼 되는 게 작은 로망 큰 로망은 네. 작은 로망은 아니, 오랜만에 이렇게 옛 제자도 다시 만나시고 네. 아, 요즘 표정이 너무 좋아지셨어요. 갑자기 막 얼굴을 네. 이렇게 인연이 되니까 더 잘해드려야겠네요 저희. 사실 저는 여기 들어와야 되게 뭘 봐야 될지 잘 몰라서. 와플 만드시는
보여주세요. 네. 네. 오, 돌리는 거 보시는데? 네, 한 170도 정도에서 3분, 4분 정도. 시간 정확하게. 네. 선크림도 저는 짤주머니 안에서 미리 쳐놓고, 좀 꾸덕하게 쳐놓고 퍼서 나가봤어요. 일부러 되게 꾸덕하게 해서 이 생크림, 그냥 손님들이 막 마약 생크림이라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부릅니까? 오. 금방 하셨네요, 그래도. 네, 이게 제일 기본 악플이라 제일 빨리 만들어요. 이 가게 자체가 원맨 시스템이에요. 사장님 혼자서 다 처음부터 음료 주문도 받고, 그리고 직접 만드시고, 또 서빙까지 하시고, 그래서 한 사람이 할 수 있을 정도의 동선과, 그리고 그 정도의 시간이 굉장히 잘 맞아 떨어져야 되는 곳인데, 그 안에서 사장님이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너무 모든 걸 다 빠르게 잘 하셔서, 와플도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시고 해서, 아, 굉장히 어려움 없이 쑥쑥 잘 하시는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좀, 사실 좀 놀랐어요. 너무 잘 하셔가지고. 아, 그래요? 네. 사실 제가 손을 대기에는 네네. 뭔가 많은 부족함이 없는 메뉴예요. 잘 만들어진 와플인데, 혼자 일하시다 보니까 더 간단해져야 되고, 네. 배달도 지금 고민 많이 하시고 계시고, 이제 앞으로 더 비대면 주문이 많아지게 되니까, 이거를 좀 포장해서 갈 때도 간단하게 가는 걸 지금 원하시는 네. 것 같아요. 언제 이렇게 만들어서 왔는데. 아, 네. 그 뭐죠? 잼 같은 건가요? 해물 사과 조림이에요. MC님이 좋다고 하시면 같이 만들어 보고, 아, 이거 아니다라고 싶으면 저는 그냥 서울로 올라가는 거예요. 네. 엄청 맛있네. 엄청 맛있네. 아, 이거 근데 어떤 식으로 해서 내야 되죠? 이거 너무 맛있는데? 한번 만들어두면 2주 동안 사용이 가능해요. 이걸 활용해서 나중에 뭐 복숭아나 이런 걸로도 할 수 있죠. 그렇죠. 아, 역시 많이 맛있어요. 아, 응용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 딸기도 되고 막 이렇게? 그렇죠. 같이 한번 드셔보세요. 아, 이거 어떻게 한 거예요? 이거 엄청 맛있네, 진짜. 맛있죠. 잘 어울리네. 맘만 찾아다니는 이런 언니, 오빠들도 분명히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전에 했던 와플은 그냥 거의 생크림이랑 생과일이랑 같이 먹어야 맛있는 그런 거였는데, 윤주 셰프님이 해주셨던 거는 그 잼 자체가 너무 정성 있게 만들고 또 맛있어가지고, 그동안 제가 해보고 싶었던 좀 더 특별한 레시피로 해서 더 같이 먹었을 때 더 조화롭게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와플이. 저 같은 사람들은 맛있으니까 만약에 한 잼병 같은 정도에다 다 해놓고 네, 따로 팔면 그렇죠. 저는 100% 사갈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찾아오시면서 고민을 네. 많이 하시는데 제가 100% 답이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레시피에서 더 개발을 하셔서 네. 이쪽 공간에 맞는 레시피를 찾아주시는 게 사장님의 몫이고 저희는 어느 정도 어깨까지만 도와드리는 네. 하나를 주셨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되게 많이 발전할 것 같은 거예요. 네. 사장님의 지금 열정과 네. 관리하신 모습을 보니까 아마 계속해서 인상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이름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지을까요? 가을과 찾아온 나의 사과? 가을과 찾아온 나의 사과? 선생님, 요새 시 좀 읽으셨군요. 제가 요즘 아기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좀...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만들어 보시죠. 네. 이제 버터가 확 하고 올라오죠. 이게 역시 호두 같은 거 넣어도 좀 어울릴까요? 네, 좋아요. 무화과 같은 거는 아주 살짝 넣어주시고 수제 카라멜 괜찮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전부터 좀 팬이었고 같이 저희도 서울에 올라가서 좀 많이 배우고 서로 자주 연락하면서 이렇게
동종업계 좀 같이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 자체가 정말 너무 성실하시고 열정이 높으신 분이셔서 그리고 와플 맛집으로 자리하고 싶은 그 마음도 굉장히 크시더라고요. 지금 이 메뉴만 만족하지 마시고 정말 더 연구를 많이 하셔서 오시는 손님들한테 항상 매번 맛있는 메뉴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굉장히 유명한 빵집거리이기는 한데 거기서 빵 쇼핑하시고 와플 하나 먹어도 좋겠다라고 그렇게 그 큰 기업 옆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열심히 본인만의 캐릭터가 있는 카페를 잘 운영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레시피 고민이 이제 해결이 됐고 네. 그다음에 또 저희한테 얘기해 주실 때 다른 고민이 또 있다고 하셨잖아요. 저희 건물이 너무 노후화되다 보니까 네. 계단이 많이 낡았거든요. 페인트도 막 벗겨져 있고. 아, 저도 올라올 때 봤어요. 네. 네. 아유, 다 뜯어졌네 이것도. 아유, 많이 뜯어졌네. 인테리어 부분을 도와주실 전문가분들을 또 저희가 모셨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 오셨네요. 마침.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우선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808이라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윤현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인테리어 디자이너 윤현진이라고 합니다. 올라오실 때 네. 좀 우리 인테리어적인 관점에서 눈에 띈 게 좀 있으셨는지? 아주 많았는데. 그 건물 입구부터 조금 이제 손봐야 될 게 많았어서 앞에 이제 되게 허름한 현수막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계단 올라갈 때 낡아서 그게 뭐 글자가 하나씩 떼어져 있는 것보다 차라리 다 떼어버리는 게 낫겠더라고요. 네, 그런 계단 부분하고 화장실도 좀 봤거든요. 네. 정말 들어오시기만 하셨는데 엄청 무서웠어요. 또 이제 성공적인 카페를 운영 중이시니까 네. 그 관점에서 보이시는 게 또 있었을 것 같아요. 입구가 허름하니까 좀 잘못 왔나 싶어서 왔다가 돌아가시는 손님이 좀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럼 입구부터 손을 좀 댔으면 좋겠어요. 포인트 확실히 줘서. 포인트를 줘서. 네. 네. 와플 맛도 좋고 손님들도 반응도 좋고 매장 자체도 되게 아기자기하고 예쁜데 메인 출입구가 낡고 지저분하고 화장실이 이제 낡고 지저분하니까 손님들 입장에서 이미 마이너스가 치고 들어가는 거라서 여기 에어컨 팬이 너무 지저분한 거 같아요. 여기 은근히 손님들이 많이 보거든요. 네. 보이지 않는 곳이라도 좀 신경을 써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와이파이를 설명하려고 이제 네, 해놓으신 맞아요. 건데 네. 포스트잇으로 하는 것보다 공지를 할 거면 좀 예쁜 액자나 이런 식으로 하면 또 디테일이 그렇게 살아 보이니까 네. 매장 깔끔해서 화장실 한번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심각한 것 같은데. 이게 화장실 문을 열고 딱 들어왔을 때 이거 청소용품이 네. 보인다는 것 자체가 네.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이 확 들어요. 네. 청소 상태? 그러니까 선반 같은 데 먼지가 있고 그다음에 걸레가 보이고 하면 이 집 자체가 위생적이지 않다고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화장실 청소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빈티지 느낌을 낸다고 해도 조금 더 꼼꼼히 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얀색으로. 화장실이라는 게 이제 가정집도 그렇고 매장도 그렇고 그 사장님의 마인드가 이제 느껴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화장실 문을 열었는데 지저분해 보이고 이제 별로 관리되지 않았다라는 느낌이 들면은 그 이미지가 많이 깎이니까 많이 이제 깨끗해져야 될 것 같고 예전에 위에서 누수가 있어가지고 저기가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제가 회색으로 다시 칠했었는데 지금 누수 있는 건 다 잡았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하얀색으로 다시 칠하고 여기
방수 커튼이나 어떤 파티션 같은 걸로 물에 강한 소재로 여기를 좀 막거나 수납장을 좀 짜거나 할 거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세면대 쪽도 이 악세사리라고 하거든요. 이것들을 좀 깔끔한 걸로 교체를 하고 여기 화분 같은 것만 놔도 분위기가 달라지니까 네, 그런 식으로 좀 소품으로 좀 꾸며도 될 것 같아요, 여기. 그리고 이거는 제 아이디어였는데 노란색 그 브랜드 컬러가 너무 이제 예쁘고 튀었기 때문에 핫플레이스 이런 데 보면 이제 컬러를 되게 많이 과감하게 쓰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 노란색으로 그냥 과감하게 가면은 확 튀고 요 밑에 집이랑 좀 차이가 날 것 같더라고요. 호텔 SNS 잘 하셨잖아요. 그걸 이용하셔가지고 멀리서 찾아오는 성심당 보고 찾아오는 고객들이나 아니면 이 근처 호텔 아닌 분들이 많이 오실 수 있도록 인터넷을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여기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변화를 하게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은 그냥 혼자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동종업계 사람들도 만나지도 못하고 좀 혼자서 고민하고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많은 다양한 전문가분들 오시고 대화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부족했던 부분도 많이 느낄 수 있었고 앞으로 좀 이렇게 바꿨으면 더 좋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너무 기대되고 있어요. 너무 공적이 많기는 했었어요. 여러 번 덧칠하고 덧칠하고 색깔을 내려고, 왜냐면 이 골목에 들어왔을 때 바로 확 튀는 거를 이제 표현하려고 이 브랜드 컬러를 쓰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도장을 여러 번 칠하게 되더라고요. 색을 내려다 보니까. 예전보다 많이 깔끔해지고 해서 손님들도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공사 도중에도 손님들 오셔가지고 많이 좋아하셨거든요. 야외에서 볼 때도 확실히 그 계단이 노란색으로 바뀌고 하니까 더 눈에 잘 띄고 해서, 그러니까 2층으로 올라오게끔 좀 유도할 수 있어가지고 고객들 많이 좋아하시고 매출 향상에도 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맛도 중요하지만 요즘 고객들의 감성은 인테리어도 같이 조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서울에 있지만 대전에 오면 꼭 지인들도 데리고 와서 카페 디아로마를 찾아보라고 할 것 같습니다. 아,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온라인 마케팅도 잘하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는 고객들이 직접 사진 찍어서 올릴 수 있는 그런 카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객들한테 적극 홍보하면 좋은 반응이 있을 것 같아요. 유민주 사장님은 원래 촬영이 끝나고는 아무 일정이 없었는데 개인적으로 대전에 혼자 찾아오셔가지고 많이 도와주시고 또 막 인스타로도 계속 홍보해주시고 하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서로 소통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멘토 멘티를 떠나서 그냥 같은 업계에 있는 동료 같이 응원하는 롱 디스턴스 프렌드, 약간 장거리 친구. 그래서 오실 때마다 너무 반갑게 맞아주시고, 그래서 뭐 이런 프로그램으로 이어진 약간 선후배 사이가 아니라 그냥 동료같이 좋은 관계로 정말 마무리가 돼서 저희하고 올 때도 되게 아쉬웠었어요. 그래서 제가 크리스마스 때 꼭 놀러 가겠다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초기 대비 많이 단골 손님도 늘고 해가지고 초기 대비는 많이 성장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더 성장해서 지금은 이제 직원도 생겼으니까 직원들도 좀 더 많이 같이 했으면 좋겠고, 원하는 게 그냥 이 자리에서 지금 6년 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냥 더 나이 들 때까지 오래 장사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거 여기서 다양하게 해보면서 꾸준하게 매장 운영하고 싶습니다.
이 프로그램 이름이 같이 같이 샵입니다. 말 그대로 같이 하는 삶, 같이 하는 어떤 사회생활 자체가 우리한테 새로운 힘을 주지 않는가 싶습니다. 어려울 때 서로 같이 하고 서로 나눈다 그러면은 이런 그 난관은 충분히 극복될 것이라 생각하고 이것을 통해서 저희 업은 무궁무진하게 발전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각자의 소상공인들이 모여서 대한민국의 트렌드를 만들어요. 오히려 이제는 역으로 대기업들이 작은 가게들을 쫓아다니고 찾아다니고 그들의 감각을 익히려고 하기 때문에 힘이 드실지언정 우리가 만들어가는 조그만한 문화가 변화가 그리고 도전과 노력이 절대 너무 작은 게 아님을 항상 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꼭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같이 같은 업계에서 응원을 하고 또 열심히 내년에도 노력을 할게요. 와, 이게 과연 제가 처음 갔던 그 카페가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분명히 제가 계단에서 그거 다 봤는데 그거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금방이라도 좀 무너질 것 같았고 말이죠. 화장실은 솔직히 화장실 예민하신 분들은 못 들어갔었거든요. 와, 근데 그게 그렇게 달라졌네요. 아니, 입구가 당장 들어가고 싶게 아주 샛노란 개나리색 옷을 곱게 차려입었는데 다가올 봄에 만개한 개나리처럼 이곳에 정말 손님들이 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존의 와플 맛도 사실 충분히 좋긴 했지만 이 전문가의 손을 거쳐서 더 특별하고 완벽한 모습으로 거듭난 뉴 와플. 그 바로 옆에 있는 S빵집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겠다라고 느낀 건 먹어본 사람이면 아마 다 저처럼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대전에 갈 이유가 충분하지 않나요? 전국 유일의 착한 가격 업소 드림 안경 콘택트에서 안경 하나 맞추시고 또 여기서만 맛볼 수 있는 달달 고소한 와플 한 판 드시고 여행 갈 곳이 필요하시다고요? 어디 갈까 궁리 중이시라고요? 코로나 잠잠해질 때까지 잠깐만 기다리셨다가 대전으로 한번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시작 두 번째 시간 드림 안경 콘택트와 카페 디아로마 어떠셨습니까? 수많은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고민을 저희가 단번에 해결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을 하다 보면 차근차근 노력을 하다 보면 언젠간 우리 소상공인들이 모두 함께 행복하게 웃을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샵은 전국 700만 소상공인을 응원합니다.